네, 어느 한 구독자분의 고민인데요. 호떡과 분식을 판매하는 그런 사장님이셨어요. 경력이 6년 정도 되시는데, 지금 장사하는 곳에서는 1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맛은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는 뭐 수준인데, 지금 장사하고 있는 그 곳이 번화가가 아니라서, 뭐,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뭐, 기존의 단골들만 찾아와서 사 먹는 뭐 그런 수준이죠. 어느 날그 주변 분양 상가팀이 찾아와서 뭐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1년 임대료 무상이랑 그리고 나머지 1년은 월 60만 원에 월세를 해줄 테니까 뭐 기존 가게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라는 거였죠. 뭐 가뜩이나 번화가 상권이 아니라서 장사가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으니까 솔깃하신 거죠. 뭐, 기존에도, 뭐, 사장님은 1년 정도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끝나면 조금 번화가 쪽으로 이전을 할 생각이셨거든요. 그런데, 고민인 게, 분양 상가팀이 제안을 한 그곳 자체도, 사실 번화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뭐, 신도시 쪽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조건이 좋잖아요. 뭐, 1년 동안 월세 안 내도 되고, 나머지 1년은 뭐, 6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카톡으로. 뭐,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일단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봤어요. 역시나 이제 2년 후에는 뭐, 월 2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부과된다 하는 뭐, 그런 조건이 있었더라고요. 뭐, 다행인 건, 뭐, 그나마 다행인 건, 계약 기간을 이제 2년으로 한다는 거였죠. 뭐, 보통 이런 식의 조건에는 계약 기간을 조금 길게 해서 중간에 월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꽈배기하고 이제 호떡 이두 가지를 한 상가에 넣어서 꽈배기 한 사람, 뭐 호떡 한 사람, 이렇게 가게를 낼수 있도록 분양 상가팀이 계획적으로 이제 하려는 거였는데, 사실 뭐 많이 나쁘지 않은 조건은 맞아요. 이게 사기도 아니고, 뭐 그런데 아마 그냥 추측으로는 분양은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인 없는 상가에 임차인을 구해서 이제 분양을 하려는 거였겠죠. 뭐 어느 정도 연 보증 퍼센트를 이제 보증을 해주고 연 수익률을 보증을 해주고 이제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을 이제 구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졌던 것 같아요. 분양 대행사팀에서. 그런데 문제가 2년이 지난 후에는 월세가 200만 원으로 오른다는 거죠. 뭐 사실 호떡을 판매해서 월세 200만 원 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구조잖아요. 뭐 마진을 떠나서 일단 판매 단가가 낮기 때문에 뭐 박리다매 하기에도 좀 힘들고, 뭐 박리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호떡 단가를 뭐 얼마나 낮춰줄 수 있겠어요. 일단 뭐 가격 적게 먹고 많이 파는 게 박리다매인데, 호떡 자체는 단가가 이미 낮기 때문에 박리다매하고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이템이죠. 그래서 사장님이 고민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음성으로 일단 뭐 간단하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뭐 결정은 사장님이 하는 거니까 전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이제 그 본인도 모르는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마찰을 빚는 경우가 사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증을 받아놓는 게 좋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계약서도 미리 받아서 이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집에서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거나 뭐 필요하면 전문가의 이제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사장님도 그 제안을 고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고사를 했다고 저한테 카톡까지 주셨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며칠 있다가 다시 또그 분양 대행사 팀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거셨어요. 그러니까 기존 상가에 남아있는 월세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내줄 테니까 이제 옮기라는 거였죠.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굳이 이 분양팀에서 이런 조건을 내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잠깐 드는 생각은, 첫 번째로 일단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조건을 그 분양 대행사 팀에서 이제 내건 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비 임대인이 있는데 그 예비 임대인과의 어떤 계약 진행상 임차인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임대인에게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건 그냥 제 예측이에요. 추측이죠.
뭐그 뒤로는 사실 연락을 못 드려봤는데 본인도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뭐 따로 연락을 안 해봤는데 신도시 상가로 이전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존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신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런 분양 상가팀이 참 많아졌거든요. 뭐 혁신도시, 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기면서 상가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투자자도 없는데 일단 신도시에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그런 생각에 일단 짓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매매가 안 되니까 자구지책으로 월세도 안 받고 심지어는 뭐 보증금도 몇년 동안 안 받을 테니까 들어와서 장사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가들이 많아요, 사실. 하지만 아직도 이 신도시에 가보면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뉴스나 신문을 보더라도 이런 빈 상가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가들을 귀가 솔깃해가지고 분양받은 투자자들, 뭐 그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다가 뭐좀 부족하니까 빚을 내가지고 상가를 분양을 받는데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으면서 이자를 충당하고 뭐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계속 이자만 내고 있으니까 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직접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차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누가 먼저를 알 것도 없이 그냥 파격적인 조건에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P는 그냥 당연지사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신도시 상가는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뭐 흔히 말하는 고수들이라고 하죠. 고수들은 잘 파악해서 정보를 이미 캐치한 다음에 활성화가 될것 같은 곳에 미리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게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뭐 임차인을 뭐 구하든지 하는데 일반 신규 창업자나 혹은 마냥 내 점포를 하나 가지고 싶은 점포주가 꾸미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장사는 작게 시작해서 잘안 되면 손해를 보고 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작게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상가나 점포는 그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데미지가 사실상 좀 많이 큽니다.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자칭 동네 부동산 중개사분들의 말만 뭐 믿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본인의 눈과 실력을 좀 키워서 뭐 가게든 점포든 거래를 해야 하는 게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말이죠.